안녕하세요. 청주 매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두어 달 전에 이 후쿠시아 언박싱을 한번 했었어요. 근데 그때는 상당히 어린 묘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짱짱해졌습니다. 엄청 튼튼하게 그렇게 컸어요. 그래서 또이 아이는 이렇게 꽃봉오리까지 맺었어요. 그래서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예, 여기 토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깔망을 깔았습니다. 보여드려야지. 이렇게 깔망을 깔았고요. 붉은 마사, 붉은 모래. 붉은 모래를 물 빠짐을 위해서 좀 많이 깔아줄 거고요. 여기 펄라이트하고 상토하고 흙하고 화산석하고 이렇게 섞인 배합을 맞춘 흙을 사용합니다. 우선 이렇게 화분을 조물조물하면 이 아이 빼기가 쉬워요. 와, 뿌리 어마어마하게 컸네요. 세상에. 이 뿌리 좀 보세요. 진짜 어마하네요. 그냥 이대로 그냥 심을 거예요. 잘라서 제가 이 후쿠시아를 키우는 게 처음이에요. 너무 꽃이 예뻐가지고 그 꽃에 반해가지고서 이렇게 후쿠시아를 사서 키우게 됐는데 이 종류가 지금은 후쿠시아가 많이 나와요 화원에. 근데 이렇게 저는 겹을 샀거든요. 겹을 샀는데 이런 품종이 없더라고요. 하나는 다 했습니다. 또, 이 아이가 바람이 저번에 많이 불었었는데, 올해는 바람이 왜 이렇게 많이 불어요? 해가지고, 이 판이 홀딱 넘어져가지고, 바람에 부러졌어요. 부러져서 이름표도 어디로 날라가고 없고 그러는데 제가 그 부러진 가지를 그냥 버리기는 또 아깝잖아요. 제가 이 아이들이 봉우리를 맺으면 곁가지를 다 자르려고 했어요. 근데 바람이 불어서 막 쓰러지고 이러는 바람에 죽을까봐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, 여기는 곁가지를 따서 제가 꽂았는데 뿌리가 났나 모르겠네요. 뿌리 아직 안 내렸습니다. 뿌리 아직 안 내렸고, 이 아이는 뒀다가 삽목할 거고요. 이 아이는 카멜블루. 이름이 카멜블루로 써 있는데, 제가 세트하게 좀 색상을 다양하게 좀 살려고 했는데, 없어서 모두 산 아이들이 보라색 톤이에요. 그래가지고 우선 꽃이 피는 대로 이름표가 하나는 빠져 도망가, 날로 도망갔고, 또 하나는 이름이 정확한지 몰라요. 그냥 땅에 떨어져 있길래 제가 주워서 꽂아놨거든요. 여기는 새가 똥을 싸가지고 이 이파리가 똥에 묻었네요.
이 토분을 선택한 것은 이 아이들이 과습을 싫어한다고 해서 청주에 500원짜리 다육 파는 곳이 있어요. 저쪽 가덕 쪽으로 가다 보면. 근데 거기 가니까 이 토분이 싸더라고요. 이게 5,000원씩 사왔는데, 뭐, 상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, 이렇게 분갈이 다 했고요. 근데 또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이 아이요. 이 아이가 이름을 몰라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놨는데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. 이네 가지가 전부 후쿠시아 제가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아이가 바람에 화분 채 바닥에 나동가리져 가지고 이 중앙 대가 부러졌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삽목을 했더니 여기 포트에 이렇게 꽂아 놨더니 여기 꼭대기에 꽃봉오리가 맺었어요. 그게 부러진 가지가 두 개라서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했는데 살았는지 뿌리 내렸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잡아당겨도 딸려 나오지를 않으니까. 그리고 또이 재라는 4월 달에 추웠잖아요. 얘 들여놓는 거를 잃어버려 가지고 얼었었어요. 새순 나오고 하던 애들이 다 얼었었는데 이렇게 새순이 나왔어요. 새순이 더 풍성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어른 게잘 됐더라고요. 얼어 죽은 아이들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부러졌지만 다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얻었고 이 아이는 더 풍성한 가지를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후쿠시아 분갈이 해보았습니다. 네, 이 꽃이 피면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